경제톡톡톡입니다. 5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연봉이 모두 1억 원을 넘었고 직원 상위 10% 평균 연봉은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는 성과급을 포함해 처음으로 각사 모두 1억 원을 넘었었는데 국민은행이 1억 1,0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 순이었습니다. 설 연휴 기간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 연장되고 응급 의료기관 67곳이 24시간 운영됩니다. 지하철 1에서 9호선, 우이 신설선, 신림선은 22일부터 23일 이틀간 막차 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됩니다. 같은 기간 시내버스도 막차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로 늦춰집니다. 정부가 올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문자 실태를 살펴봤는데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